예, 장두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상복의 스시 한 조각, 그 칼럼에서 제목은 가스라, 테프트 회담 그 120년 후 그런 제목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924년 미국의 역사학자 타일러 데넷은 의회 도서관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문서고에서 한 통의 애교 통신문을 발견한다. 1905년 7월, 일본을 친선 방문 중이던 월리엄 테프트 육군 장관이 가스라 타로 일본 총리와 나눈 대화 기록한 비망록이었다. 데넷은 이를 바탕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일본 밀약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흔히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부르지만 테프트는 아무런 교섭 권한이 없었고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밀약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명칭이다. 일본과 영국은 러일 전쟁 이후에 국동 질서에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미국을 영국, 일본 진영의 확실한 편으로 만들어야 국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침투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 가스라는 정식 동명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동맹이라도 가능한지 여부를 집요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난처한 입장의 테프트는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의회 동의 없는 어떠한 공수동맹도 불가능하나 극동의 평화 유지에 대한 영국, 일본의 시각에는 공감하며 필요시 미국 정부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필리핀과 한국 문제가 또 논의가 되었고, 일본은 이를 통해 한국의 보호국화에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이 회담의 그 전모였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한일 병합의 언용이라는 비난은 간혹을 벗어난 것이나 미국과 영국과 일본의 애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철저히 배제가 되고 한국의 운명이 그 체스판에 그 말처럼 취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순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캠프 데이비드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가장 드라마틱한 그 역사적 반전에 해당하는 일대 사건이라고 또할 수가 있다.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미일 삼각협조 체제의 이상은 한반도와 또 동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까지 합의를 갖는 것이다. 높아진 이상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국익을 달성하는 국가적 역량 결집을 기대해 본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이상이 많이 커졌습니다. 과거에 우리 초라한 그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금은 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서로 국제 질서의 안정을 깨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을 끌어들인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